네, 다음은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렸을 시간, 히든카드 시간입니다. 내일장에,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장에 네. 어떤 키워드로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알아보는 히든카드 시간인데요.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준비한 히든카드 종목 잘 생각하고 계시다가 다음 주 장에서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이 나올까 많이 기대하시면서 이제는 어떤 종목을 내가 매수할 수 있을까 보다 오늘의 히든카드 종목은 내가 맞춰야지 지금 시청자분들 많이 또 기대를 하고 계시거든요. 사람과 평화님께서도 요새 히든카드 하나도 못 맞춰서 오늘은 기대해보겠다라고 하셨는데 과연 오늘은 어떤 키워드에서 또 어떤 히든카드가 준비되어 있을지 여러분들께서도 집중하시면서 한번 맞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최병훈 전문가님의 히든카드부터 만나볼 텐데요. 키워드 어디서 잡을까요, 전문가님? 낙폭과대 2차 전지주. 낙폭과대 2차 전지주입니다. 근데 사실 2차 전지주 종목들은 최근에 어느 정도 다 같이 좀 반등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안에서 또 우리가 찾을 종목이 있을까요? 올해 낙폭과대주보다 이미 기존에 수세가 났다가 21년도 났다가 낙폭이 반타작 돼 있는 주식은 21년도에서 실적이 크게 다시 그 실적을 증가되는 시점이 그러면 다시 그 사상 고점을 또 돌파하게 됩니다. 그러면 낙폭과대주 사게 되면 고점을 돌파한다면 거의 뭐 100% 그 저가대 한 3배씩 나오거든 기본 돌파했을 때. 그래서 그런 주식을 지금은 공략해야만 하반기부터 이익이 날 걸로 보이고요.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장기간 실적 고성장세 하는 업종은 그런 수혜주를 찾으면 되거든요. 만약에 낙폭과대주 중에 그냥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낙폭과대주 샀을 때는 거의 더 추가 하락해서 결국 그 고점까지 돌파 못해서 손실을 보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장기간의 실적이 고성장하는 업종은 낙폭과대주는 고점을 돌파하기 때문에 그 수익률이 보장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3년이 아니라 제가 왜 5년간 고성장 산업을 봐야 되는가 보면 전기차 배터리 쪽인데 그 중에서도 2025년이면 2027년도 정도까지 고성장 할 수 있는 아직 주가가 전혀 반영이 그때까지 안 된 것은 양극재 25년도 실적이 이미 반영이 된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23, 24, 5년인가 3년간의 실적을 보고 했을 때는 여기서 고점에서 물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시세가 많이 난 것은. 그러면 5년 뒤에도 고성장하면서 하는 것은 그중에서 전기차 배터리는 거기서 찾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결국은 전기차 배터리 주식이 원래 시세가 2월부터 났는데 양극재가 먼저 났습니다. 났으니까 그 전체 수혜주 중에서도 올해 실적 시세가 분출하지 않는 즉 시세 크게 오르지 않는 주식 중에서 찾으면 이제부터 이제 과거 2017년도 그렇고 주식의 양극재 전기차 배터리 주식의 시세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까지 주식을 하려면 양극재를 하면 되고요. 그 30년까지 하려면 이제 또 경쟁이 있는 그룹주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에서 찾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에 우리는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이미 또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이제 다음에 올라갈 종목들 아직 시세가 완전히 분출되지 못한 종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벌써부터 채팅창에서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일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과연 어떤 종목이 있을지 먼저 후보 종목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여섯 가지 후보 종목 있고요. 바로 카드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C 있습니다. 채팅창에서도 지금 나왔던 종목이고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있고 SK이노베이션 앞서서 종목 진단을 통해서 긍정적인 전망 체크해 주셨죠. 한소케미칼과 천보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저 SKI 테크놀로지를 가장 많이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거든요. 과연 오늘의 히든카드 종목 어떤 걸까요? SKC입니다. SKC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SKC는 2차 전지 한창 뜨거웠을 때도 그에 비하면 조금 상승이 조금 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차례가 다가오는 걸까요? 2차 전지가 이제 요거는 SK넥실에서 자회사 동방에서 인수하고 나서 2차 전지가 된 거죠. 그래서 그걸 하고 나서는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5배 정도 올라갔으니까. 5배 갔구나 그랬어요. 5배 올라가고 20만 원에서 반타작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쪽 동방은 아직까지 23년도 정도의 매출액 이익이 이미 21년도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직은 못 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SKC는 이제 여기 필름 사업부는 팔았기 때문에 인더스트리 사업부는 매출이 이제 빠지고 이익도 빠지는 거고 올해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화학 사업부가 있는데 이 화학 사업부가 PG와 SM 쪽의 화학 사업부에 이게 구조적으로 마진이 좋아지고 해야 되는데 PG는 좀 빠른데 SM 쪽은 아직까지 벤젠 가격 스프레드 때문에 안 좋아요. 그러면 이제는 일부 지금 앞으로 하반기에 좋아지게 되면 화학 쪽은 적자일 때 하반기 적자가 최바닥일 때 주식을 사면 가장 싸게 사서 흑자로 전환되고 좋을 때 이미 더블 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나쁠 때 사서 좋을 때 파는 게 화학 쪽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화학 쪽도 좋지만 오늘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1분기 실적 발표 최악재가 다 나왔습니다. 이제는 1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6,691억 원 작년보다 14.8%는 줄었습니다. 반도체는 반타적 이상 줄지만 이것은 화학인데 그래도 14.8% 줄었고요. 그 다음에 영업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적자 전환이 된 거예요. 217억. 217억, 화학이 이쪽 220억이 발생되고, 2차전지 쪽은 소재는 한 3억이 이익이 났으니까 220억이 화학은 적자죠. 그러면 이제, 화학의 최바닥 1분기 실적이 적자가 났기 때문에 이제 2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이 되든지 아니면 3분기 흑자 전환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화학이라도 싸게 살 수 있는 기간이고요. 그래서 오늘 실적이 발표되고 오히려 내려가다가 플러스 전환됐습니다. 그 얘기는 악재가 이제 다 반영됐고 이제는 그리고 동박을 집중하는 것도 있지만 이 SKC는 2차전지가 2분기부터 이제 북미와 유럽 쪽 매출이 이제 다시 좋아지고 재고 조정도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2차전지 쪽 동박은 비용의 거의 40%가 전기료거든요. 그동안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SKC나 넥시스 여기 국내에서 주로 많이 한 게 국내 전기료가 워낙 나빠졌잖아요. 올라가가지고 1분기는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말레이시아가 4분기부터는 양산이 될 걸로 보인다. 아마 좀 늦어질 걸로 보이지만 그래도 양산되면 말레이시아는 전기료가 그냥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도 아주 수력 좀 싸고요. 그 다음에 저쪽 유럽에 하는 건 좀 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익이 나오는 구조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동박 쪽은 5월달부터 시작해서 실적이 발표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호재성만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제 양극재는 악재만 나옵니다. 앞으로 그러면 얼마 전 포스코 케미컬 퓨처엠이 수주를 많이 해도 오히려 주가 내려가듯이 이제 수주에 대한 모멘텀 양극재로 반영이 안 될 걸로 보이고 양극재 시세는 오히려 이제 경기가 침체가 들어가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 다 빠지기 때문에. 리튬도 수산화 리튬 이미 반에서 더 빠지고 있고요. 이제 탄산 리튬 빠지고 있기 때문에 니켈, 코발트, 망간 전부 다 빠질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양극재 쪽은 전부 다 실적의 악재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시설 증세도 이제 당분간 공백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렇고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부터 좋은 쪽만 나오기 때문에 시세가 이제 하반기 쪽으로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오소준님께서 히든카드 딱 맞춰주셨거든요. 가격 전략 듣겠습니다. 오늘 98,200원 거래 맞췄는데요. 네, 내일 마이너스 정도에 사시면 네. 오늘 밑거래당 양봉이 떠서 목표가는 사상고치 20만 원인데 그 정도는 일단 하악이 섞여 있어서 15만 원 보드리고요. 네. 1년 목표가입니다. 1년 목표가. 그다음에 손절가는 89,000원 짧게 봐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2차전지 동박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지금부터 동박의 시대로 호재 가득하다라는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한번 매수 가격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